반으로 접히는 스마트폰에 열광했던 게 얼마 안 됐지만요. 다음은 화면이 커졌다 작아졌다는 일명 롤러블폰입니다. 시장에서는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김승희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양옆으로 늘어나고 윗부분도 커졌다 줄었다 자유자재로 조절됩니다. 다른 스마트폰은 전원 버튼을 두 번 누르자 자동으로 넓어지고 다시 측면을 쓸어내리자 알아서 줄어듭니다. 화면이 구부러지고 돌돌 말리는 기술이 적용된 일명 롤러블 폰입니다. 화면 확장이란 점에서 지금 유행하는 폴더블 폰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화면을 접었다 펼 때 주름이 생기는 폴더블 폰의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데다 원하는 만큼 화면을 늘릴 수 있어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불립니다. 애플, 화웨이 등은 지난해부터 롤러블 기술 관련 특허를 추론해오고 있는 상황. We additionally devised a pulley bearing on the movable side of the device, which makes the flexible screen have almost no visible creases after rolling. 삼성전자도 질세라 지난 6월 미국을 비롯해 유럽 특허청에도 롤러블 특허를 잇따라 추론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롤러블 폰은 오랫동안 보고 있는 제품이라며 확신이 섰을 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당분간 접었다 펴는 폴더블 폰 경쟁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롤러블 폰 각축전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